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탐방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있는 광교 중 S클래스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광교 중 S클래스 주상복합은 2019년 5월에 입주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입니다. 아파트는 10개 동에 2231세대, 오피스텔은 5개 동에 230세대, 그리고 지하 5층에서 지상 35에서 49층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116제곱미터에서 223제곱미터까지, 우리 평으로 말하면 35평에서 67평까지 다양한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주상복합 주변에는 그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이 약 500m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과 롯데 아울렛이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그 상가에는 500여 점포가 광교 어뮤즈 스퀘어를 이루고서 많은 상권이 개발된 그런 곳입니다. 이곳의 그 현재 가격은 약 13억 전후반, 국민평형이죠. 국민평형이 13억 전후반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 분양가는 약 그 35평 정도가 5억 8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최저 실거래가를 보면 11억 7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최고가는 17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가에서 볼 때는 현재 약 7억 정도가 상승한 상태고, 그 다음에 최고가에서 보면 약 마이너스 4억 정도가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분양가 대비해서는 7억이 상승했고, 또 최고가 대비해서는 4억이 마이너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광교 중 S클래스의 가장 큰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더 넓은 광교 호수 공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이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교 신도시에서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광교 중흥 S클래스 주상복합입니다. 주변에는 호수를 비롯해서 각종 편의시설, 백화점, 아울렛 뭐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광교 중앙역도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그 편리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번 산책하면서 단지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호수 공원이 잘 보이겠죠. 굉장히 그 전망이 좋은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원뿐이 아니고 이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또 이제 분수대 같군요. 그런 그 분수대인데, 이제 앞에 이것을 주로 이제 그 석가산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분수대인데, 분수대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쪽 산책로를 따라서 석가산 분수대가 있고요. 분수가 나오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죠. 인공적인 거지만 자연적인 그러한 분수대와 뭐 산을 배경으로 한, 폭포를 배경으로 한 그런 멋진 시설물입니다. 이곳은 바로 뒤에는 또 그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경사면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뒤쪽에는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전망도 좋고 일조권도 좋은 그러한 명품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도 최고가는 이게 국민평형 35평이 17억까지 갔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물론 지금도 뭐 13억 정도, 13억, 14억이면 저렴한 그런 아파트는 아닌 고급 아파트지만, 그래도 17억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정말 멋있는 아파트입니다. 어린이들 자전거도 보이고요. 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놀이터도 중간중간 많이 있고요. 놀이 그네라든가
그 미끄럼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돋보이는 색감을 선택을 해가지고 멋있게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여기 아파트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 정말 멋집니다. 예, 계속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광교의 대장 아파트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정말 멋진 아파트입니다. 약간의 그 산비탈 그런 곳에 지금 건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르막은 있지만 그래서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광교 호수 공원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언덕 위에 멋진 집처럼 그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동수도 아파트가 10개 동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뒤편에 산도 보이고요. 10개 동에 2231세대니까 굉장히 그 세대수도 많고 동수도 많고 또 오피스텔이 5동 230세대가 있는 그러한 대단지입니다. 네, 단지 내가 굉장히 뭐 깨끗하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예, 그런 그 아파트입니다. 예, 어디를 보나 뭐 정말 멋진 아파트면은 틀림이 없고요. 그만큼 멋지기 때문에 또 그 정도의 또 가격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층은 또 저층 나름대로 저층에서 바라보는 그 자연적인 그 조경 상태 뭐 이런 걸 바라보면 저층 나름의 또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조형물이 이렇게 또 특이한 조형물이 또 있네요. 무슨 버섯이 자라는 그런 형상 같기도 한 그런 조형물이 있고요. 네, 이쪽에서 이제 그 지금 처음에 제가 진입했을 때보다 지금 상당히 그래도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는 그 바로 산이군요. 옆에는 이제 바로 산하고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또 석가산 분수대가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산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정말 인공이 아닌 자연적인 그러한 분수대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거의 이제 뒤쪽 광교 중앙역 방향으로 가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예, 이 뒤쪽에도 이제 그 광교 어물주 스퀘어가 쭉 둘러싸고 있는 500여 점포가 있는 그런 단지의 상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원에 있는 광교 중흥 S클래스 주상복합을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멋진 아파트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